자, 이번에는 우리 그 아주 특별한 사연이 두 개가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현 씨의 사연이네요. 뒷길에 계시는 우리 드림크루 주현 씨. 네. 잠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고로 이 비행기에는 드림크루라고 칭하는 크루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. 그 크루분이 직접 해서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네. 사랑스러운 딸 주연이에게 딸 오랜만이네 엄마가 편지를 쓰네. 엄마 요즘 취업 준비로 너무 바쁘게 생활하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단다. 딸의 꿈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한 발 한 발 실천해가는 너의 모습은 씩씩하고 용감하며 때론 지혜로운 너의 상황 대처에 놀라기도 했단다. 그런 와중 2018년도 오빠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우리 모두를 슬픔과 절망감으로 아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던 와중에 딸에게 승무원 체험이라는 행운이 찾아온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단다. 엄마가 그동안 많이 칭찬도 안 해주고 표현도 잘 못해줘서 서운한 적도 많았을 텐데 이 기회를 통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. 사실 지금 이 주윤 씨 가족분이 함께 이곳에 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잠시 앞으로 좀 보셔도 되겠습니까? 네,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따님이 이렇게 그 스튜어디스 직접 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? 많이 시간 뽑고왔던 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네,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편지 내용 보니까 누가 아프세요? 아, 응? 어떤 분이 아프세요? 편지 내용 저희 아들 주연이 오빠가 극성 골수병이라는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뭐 이식도 하고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. 투병 중인데 아마 오늘에도 주연이의 이런 모습이 오빠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오빠가 제일 먼저 항공 정비사를 꿈꿨기 때문에 제가 승무원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같이 해보자 라고 오빠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조금 오빠가 저를 보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. 아,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멈춘 거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다시 조금씩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요? 네, 저희 모두가 다 그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두 분 따뜻하게 포옹하시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서 몇 달 살아간다 하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